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에 눈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전국이 아주 꽁꽁 얼어붙었는데 출근길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진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겨울 좀 따뜻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말 하면 또 갑자기 또 추워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얼죽코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얼어 죽어도 코트. 그런데 이번 주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멋은 집에 잠깐 두시고 밖으로 나올 때는 외투 단단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추위가 올겨울의 마지막 추위가 될 거라고 하니까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한파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국시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추위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유, 언제 오셨어요? 아, 겨울이라서 정말 춥네요. 겨울은 뭐 추워야 제맛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춥지 않아요? 아니, 뭐 좀 뜨끈하고 따뜻하고 뭐 그런 거 어디 없나요? 추워. 추워도 너무 추운 겨울. 추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뜨끈하게 속 채워주는 칼국수부터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린다는 조교, 핫바디 만들어주는 홈 트레이닝 방법까지 따끈한 겨울 보내기 어렵지 않아요? 따끈한 겨울을 찾아 도착한 곳은 경북 안동 도청 신도시. 오, 안녕하세요. 야, 벌써 많은 분들께서 뭔가를 맛있게 드시는데 여기 오면 겨울에 뜨끈하게 먹을 수 있는 뜨끈한 맛이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어탕 칼국수입니다. 오. 그러하다 겨울을 뜨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뜨끈하고 든든하게 뱃속까지 채워주는 칼국수였으니 많고 많은 칼국수 중에서도 메뉴판을 독점한 딱 하나 어탕 칼국수. 생선살 가득 진한 국물에 주문과 동시에 뽑아져 나오는 칼국수 투처. 매콤 칼칼한 맛으로 속까지 얼큰 시원해지는 어탕 칼국수가 이 겨울 주인공 되시겠다. 시원하고 가라니 죽인다. 이 땀 좀 마라 땀. 어탕 국수 최고 최고입니다. 예. 아직 안 넣어? 오시네. 오시? 오시. 야. 아유,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맛나게 드셔가지고, 호로록 하시는데, 옆에 있는 얼마나 제가 침이 익고 있는지. 아우, 어떠세요? 예? 드셔보시니까. 오이시셨네. 오이시? 수고 오이시. 수고 오이시. 가만, 한국분 아니시네요? 예, 예. 일본분.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예. 아니, 사실 이게 매콤한 건 예. 외국분들이 드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예. 맛있어요? 예? 뭐 이런 단식해서. 아, 이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일본분. 오, 야, 좋아요. 그래요? 커만이. 예. 오이시. 예, 오이시. 표정만 봐도 정말 맛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데려오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이십니까? 남편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 함께 데려오신 이유는 네, 어떻게 알고 와서 먹은? 예, 관광 왔어요. 둘이서 일본에서요. 관광 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는 어탕이라고 써있어가지고 옛날에 한국에서 먹던 음식이잖아요. 어려서 먹던 음식.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맛있게 생겼는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드셔보시니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오리지널 양반이 되게 좋아하네요. 맛있대요. 싱싱한 잡어들로 국물 맛을 살려 비리지 않고 시원칼칼한 어탕 칼국수. 날씨요?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어탕 칼국수 먹지. 아우, 군침 돋네더라. 우리의 뽀글이 리포터 본격 어탕 국수 먹방 들어갑니다. 후루룩 후루룩 침샘 자극하는 면치기 소리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시원함에 절로 터져나오는 감탄사까지. 고소한 생선살 듬뿍 들어간 어탕 칼국수에 진한 국물. 신선한 채소 듬뿍 넣어.
칼칼함의 깔끔한 마무리. 먹으면 멀국수로 빠져든 오탕 칼국수의 매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면발을 휘적휘적 집다 보면 나타나는 별미 수제비도 있죠. 한 그릇 속에 가득 담은 맛과 정성 그리고 따끈함. 맛은 좀 어떠세요? 아, 이게 얼큰하고 매콤하고 쫄깃하고. 네. 특히 요 면발 사이 요 수제비. 예. 이것도 예술이네요,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맵싸하고 칼칼한 어탕 칼국수. 속까지 살살 시원하게 녹였는데요. 뜨끈함과 시원함이 있는 어탕 칼국수. 어탕은 보약입니다. 보약 드시러 많이 오세요. 배 꺼질 수 없이 이동한 다음 장소는 바로 와, 들어서자마자 향긋함이 가득한데 든든하게 밥 먹었으니까 우리 카페 차 마시러 온 거죠? 예? 카메라 왜 흔들어요? 아니라고요? 아니 카페 그러면 차 마시면 여기서 뭐 해요? 예, 이곳은 향긋한 차와 함께 조격도 하는 조격 카페랍니다. 오! 그냥 카페 아니고 조격 카페! 차향기 가득한 카페와 건강 가득한 조교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여기서 잠깐, 우리 말이 하루 동안 받는 하중은 무려 700톤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오늘도 열일하고 있는 제2의 심장, 발, 묵은 피로까지 풀어주는 조교 코스로 발 호강 만끽해봅니다. 와, 표정들 보세요. 여기도 저기도 앞에도 옆에도 다들 표정들이 아이고 좋다. 정말 좋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발은 어때요? 발 따뜻하고. 어깨는? 어깨는 따끈따끈하고. 차는? 차는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그냥 뭐 만사 다 오케이네요. 네. 아니, 조교 카페는 어떻게 자주 오세요? 가끔 옵니다. 가끔? 네. 가끔 아가 발 담그고 차 한잔 마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부를 게 없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네. 그렇게 좋아요? 예, 네, 그렇게 좋아요. 대통령 남 부럽습니다. 온몸의 피로까지 사르르 녹는 이 기분.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라. 향긋한 꽃차도 한잔 하시면서 하세요. 아이고, 향긋한 꽃차까지. 아, 향기 참 좋은데 사장님 이거 어떤 차예요? 아, 이거는 홍화꽃차예요. 네. 저희가 직접 농사지어서 이제 차를 만들었는데요. 홍화꽃차. 예. 아니, 뜨끈한 발로 조격을 하면서 피로를 푸는데 이 예. 차와 함께하면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아, 이거는 이제 혈액순환에 너무 좋고요. 뭉친 피를 흩어지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옛부터 이제 많이 홍화씨도 볶아서 마시던 거 식품이거든요. 아, 피. 예예, 예, 피. 피를 이게 딱 맑게 팍 풀어준다. 예예, 예, 맑게. 이게 이제 뜨거운 성질이 있어서 이제 조격과 함께 하면 너무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기초 체온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에서 발, 아래쪽에서 발이 뜨끈하고 예, 한 차 한 잔 마시는 순간 위에서 예, 예. 뜨끈한, 그러니까 위, 아래, 위, 위, 아래. 막 예. 온몸에 그냥 피로가 싹 풀리겠군요. 예,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바깥은 겨울 세상이지만 찻잔에 핀 꽃으로 미리 봄을 맛보는 느낌. 따끈한 조격에 꽃차 한 잔의 여유. 하, 녹는다, 녹아. 바깥은 꽁꽁은 겨울 세상이지만 이것은 따뜻하게만 합니다. 조교 카페에서 피로도 푸시고 꽃차 드시러 모두 모두 놀러오세요. 아니 이게 슬라임이요? 사람이요? 따끈한 겨울을 맛보고 우리의 기정 리포터 녹았다 녹았어. 그야말로 바닷과 한몸이 되기 일보 직전. 아니, 든든하게 먹고 따뜻한 차에 조격까지 하고 나니까 피로가 싹 풀리면서 몸이 너무 노곤노곤한데 아유, 운동을 가긴 가야 되는데 운동 가? 아이, 그냥 말어. 그래도 가? 아이, 그냥 말어. 무슨 운동이야. 잠이나 자자. 이때 등장한 당신은 누구? 아이, 무슨 운동이야. 잠이나 자, 이제. 운동 안 가셔도 됩니다. 홈트레이닝 있잖아요. 에? 홈트레이닝? 집에서 운동을 한다고요? 운동은 내일부터? No, no. 운동은 지금부터. 추위 핑계로 집에만 콕 방콕하는 집순이 집돌이들 모여라. 찾아오는 홈트레이닝 전문가가 떴다. 작심삼일은 이제 그만. 집안에서도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 홈트레이닝을 소개합니다. 운동!
운동을 해야지 작심삼일 많이 끝납니다. 왜? 추우니까요. 집 밖에 나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집에서 운동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홈트레이닝인데요. 간단하게 집에서 맨몸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가구들이나 조그만 가구들을 이용해서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특별한 뭐 전문 기구가 필요 없이 예,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네. 그럼 간단한 동작 좀 몇 가지 알려주세요. 제가 쉬운 동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구 없이도 오케이, 집 안에서도 오케이, 손쉽게 따르는 홈트레이닝 준비 운동부터 후끈후끈 합니다. 과연 어떤 동작들을 배워볼지 시청자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어떤 동작이 있나요? 지금 슬로우 버피라는 동작인데요. 버피, 집에서 점프한다고 해서 다 운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점프하면 큰일 나요. 층간소음. 층간소음 아랫집에서 지금 막 큰일 납니다. 층간소음 적은 몸 전신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보시죠. 네, 매트 중간에 어깨 넓이, 골반 넓이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무릎 살짝 꺾으시고 어깨 밑이 손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복근에 힘준 상태에서 왼발 하나, 오른발 하나인데요. 이때 잘못된 자세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어깨 밑이 손목이 아닐 경우가 잘못된 동작입니다. 이 상태에서 복근 힘준 상태 그대로 다시 복근으로 무릎 갖고 오시고 차렷. 네, 슬로우 버피 가겠습니다. 이거 10회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첫 번째로 배워보는 동작은 슬로우 버피인데요. 초보자도 따라하기 쉬운 동작에 운동 시간도 짧아 지루함 걱정 끝. 게다가 층간소음도 없어 집에서 하기엔 딱 안성맞춤. 하나 둘 하나 둘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한 세트 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것만 다시 10번을 했는데 힘들어요 땀도 나요. 아니 그만큼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신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복근이랑 하체 같이 쓰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여러분이 봐도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네, 이번 동작은 이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동작을 할 겁니다. 자, 무릎이 많이 약하신 분들이 강화하는 데 제일 좋고요. 이 허벅지 대퇴사두근 쪽이 단련되는 운동입니다. 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의자에 앉으실 건데 이 무릎이 발끝보다 더 나오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골반을 접어서 편하게 앉으신 상태. 편하게 앉으셨다가 다시 무릎이 튀어나오지 않게 발끝보다 튀어나오게 골반을 접어서 그대로 상체를 살짝만 숙여도 됩니다. 뒤꿈치를 밀면서 이제는 운동도 배달 시대. 이렇게 전문가가 찾아와 함께해 주니 작심삼일이 웬 말이냐. 운동 효과까지 이것도 힘이 드네요. 운동 효과가 되네요. 허벅지가 10회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뭐가 좀 당기는 느낌도 들면서 좀 튼튼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의자 도구로 이용하셔서 조금 더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이 수건을 주셨는데 갑자기 이건 뭐 땀나니까 땀 닦으라고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 집에서 어디든 집에서 있는 이 수건 도구를 이용하셔서 상체 운동을 한번 해보실 겁니다. 오, 이 수건이 운동 도구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일단 스트레칭 먼저 하실 건데요. 끝에 잡으신 상태에서 하늘 위로 쭉 올리시면서 어깨를 갈 수 있을 만큼만 다시 내려오시면 됩니다. 갈 수 있는 정도 가주세요. 갈 수 있고 잘 안 가는데 버티십니다. 어깨가 운동을 안 해나. 쭉 올리셨죠? 여기서 운동하실 거는 자, 승모근 이쪽에 블록 튀어나와 있는 승모근을 자극을 덜 주시기 위해서는 어깨를 승모근을 내리신 상태에서 날개뼈가 이 골반뼈까지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내리시면서 팔꿈치를 쭉 내리시는 거예요. 이때 날개뼈를 척추 가운데로 양 날개뼈가 척추를 조여주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마시고 야, 이러면 땀내니까 기분도 상쾌해지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인데 운동 효과도 참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게 또 혼자 하다 보면 집에서 혼자 하다 보면 작심삼일이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홈트레이닝으로 전문적인 분들을 불러서 배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PC나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운동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은 운동 안 하는 계절? 아니죠. 이제는 어디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운동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따뜻하게 조경으로 피로도 풀고 뜨끈한 어탕국수에 후끈한 홈트레이닝 운동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꿀팁. 쌀쌀한 이 계절 더 건강하게 뜨끈하게 누려보세요. 든든하게 뜨끈하게 후끈하게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나만의 꿀팁. 잘 기억해 두셨다가 따뜻하게 보내세요. 나 이제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네, 이번 한파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순서와 반대로 하면 기가 막히겠다. 일단 운동을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샤워하면서 족욕을 하고 뜨끈하게 어탕국수로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원래 겨울이 되면 집에만 가만히 있고 싶어지는데요. 겨울철 보양식도 잘 챙겨드시고 집에서 간단하게 홈트레이닝 해주시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찜질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족욕으로 피로를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요. 최진구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골목 맛집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발품 식객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 제작진이 어떤 힌트를 가지고 오셨을지 그리고 최진구 아나운서는 숨은 맛집을 잘 찾아갈 수 있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걸어와도 되는 걸 왜 차 타고 왔어? 여기가 이제 옥교동인데 이 동네에는 솔직히부터 오르는 건 별로 없고 그냥 뭐 치킨집 뭐 내지는 뭐 분식집, 그냥 밥집 그런 종류가 이 동네 주로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의 힌트를 저희 작가가 특별히 준비했거든요. 먼저 장갑을 착용을 하시고요. 참, 수제비 뜯어놓는 거 아니야? 수제비? 짠. 이건 뭐야? 뭐 뼈 아니야? 뼈다귀. 자, 이게 오늘 뼈 식재료의 일부. 일 되겠습니다. 뭐가 드세요? 아니 나는 무슨 저기 그 뭐 돼지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육고기 아니네. 이건 해군이야. 냄새를 맡아보니까 생선 냄새가 나네. 생선일 것이다. 야 생선이 뼈가 이 정도 크기면 얼마나 커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그렇죠. 쭈글스럽게 야 이거 무슨 뼈 조각 들고 다니면서 이게 뭐냐고 이리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되나? 요게 뭘까? 입구가 어딘가? 여긴가? 이건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 봐. 사람 있어? 사람이 없네. 문은 열리는데?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제가 귀찮게 해드린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예. 지나가다 보니까 예.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들어왔거든요. 예, 이게 무슨 뼈냐고. 어항 제작 많이 하시니까 이 정도 그 이게 육고기는 아니에요. 그죠 비린내 나잖아. 그 이 정도 큰 뼈가 두 그러니까. 뼈가 이 정도 같으면은 예, 이거 엄청 큰 거죠. 이 정도는 안 되겠네. 거의 내 뼈. 그 상어, 민어. 아, 민어도, 맞아, 민어도 크다. 민어도 크요. 그럼 사장님은 민어, 민어로 갑시다. 예. 네? 예. 하나, 둘, 셋. 민어! 야! 땡입니다. 저희 씨. 생선이 사는 집을 만드는데 생선이 이게 무슨 생선인지 모르시니까. 그 아파트 네. 공사하시는 분이 사는 사람과 있다. 정답이다. 수족관만 만들어서 갖다 주지. 거기 넣는 고기까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하나 사러 올게요. 네. 여기 뭐 생선 팔고 하는 가게네.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됐습니까? 장사 요새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 아니 좀 먹으러 오지 사람들이 모르 계십니다. 올해 그렇게 공기가 안 좋은가 김장 그릇 안 팔리고 정말 잘 안 됩니다. 나 이 들고 있는 이게 뭐게? 뭐 무슨 뼈인데? 대구 뼈 같는데요?
대구 그러니까 나도 대구뼈라고 하는데. 대구뼈 갔는데? 이거 알 거예요. 이거 무슨 뼈인가 한번 맞춰 봐. 저기 사장님 이게 무슨 뼈예요? 무슨 생선뼈예요? 봐봐봐. 아니 생선도 등뼈가 있잖아. 있으니까. 예. 뽀사봐. 어 물이 찍 나오는데? 뽀사봐. 어 물이 찍 나오는데? 이거 그거다. 이거 그거다. 방어뼈 같다 방어. 방어뼈 같다 방어. 방어? 방어뼈 같은데. 사장님 방어? 나는 방어. 자 하나 둘 셋.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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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오. 방어 어떻게? 자,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방어인지? 방어뼈 아니고 그게 생. 사장님은 확실히 이 어물전 사장님 맞네. 맞춰버렸어. 어 완전히 맞춰버렸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맞춰주셔서. 아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 아재들. 지금 여기가 구역전 시장. 그래. 어. 구역전 맞은 편이네.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이 거리도 전혀 변하지. 저기 저 금은빵집하고 여기 한의원 요 헤어샵도 마찬가지고 요 약국 변함이 없어. 한 20년 전하고 그대로네. 여기야? 오, 여기 써 있네. 여기 써 있어. 여기는 지금 방어가 없고 여기가 좀 크니까. 야. 한 둘. 오. 이야. 보자. 어디 보자. 대 보자. 아, 되겠네. 이 정도는. 이야. 아, 이제 야 성질 났어. 그래 이 정도는 되겠네. 보통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대방어라고 하지. 누구세요? 주인. 주인이세요? 이게 예뼈 맞아요? 네 예예요. 이 정도면 몇 인분 정도 될까? 12인에서 15인 같아요. 아이고. 이거 얘가 제일 큰데. 이야. 어이구. 그러니까 뼈가 이 정도는 되겠네. 충분히 되겠다. 이거 지금 이제 빼고 회 뜨고 그러네. 이게 지금 다 안에 여기 대방어가 네.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제가 부위별로. 아 부위별로. 네. 그럼 이제 어느 거부터? 등살. 아 진짜로 요새 이제 등살에 못 살겠어. 이게 등살이네. 등살. 네, 등살입니다. 네. 이게 위에 윗등살이고 이게 꼬리 쪽. 그러네. 네. 저쪽 꼬리고. 네. 이게 제일 위쪽인 등살이에요. 예. 딱 세모가 나오네. 네, 여기 제일 등살인데 예. 이게 이걸로도 또 대방어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대방어가야지 예. 이렇게 등분이 나오지. 아니면 등분이 안 나와요. 작으면 이 모양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 모양이 안 나오죠. 요건 등살. 네, 등 아까 요 옆에 있는. 옆에. 네, 등살. 요거는 이제 사각형으로 갑니다. 떡 써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샥 샥은. 요건 무슨 소리? 요게 뱃살. 뱃살. 네. 뱃살 부분이 제일 네. 맛있는. 요게 배꼽살. 배꼽살이 이렇게. 이게 크지 않으면 예.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배꼽살. 아, 그래요. 요. 요 부분이 꼬독꼬독. 꼬들꼬들. 그래 맞아. 식감이 훨씬 더 좋죠. 예. 요것만 찾으시는 분들도. 그럼 좀 이것만 찾는다고 이것만 줄 수는 없잖아. 여기 한 마리에 요거 두 번 두 개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참치 뱃살보다는 훨씬 더 기름지고 더 예. 고소해요. 이제 사이살. 무슨 살요? 사이살이라고 해서. 사이살이 뭐야? 네. 등 쪽하고 예. 요 배 쪽에 있는 사이에. 아, 그 사이에. 요게 또 뭐가 네네. 있어요? 요 살이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육회만 요거예요? 네. 요게 요것도 대방어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육회처럼 드시는 분이 그래요. 많아요. 기름장이. 방어에 충이 있잖아요. 고래충이라고. 그게 좀 많이 사는 여기에 곳이기도 해요. 혹시나 우리 집에서 이게 안 나왔다면 그날은 여기에 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마살. 가마살. 여기에 막이 있거든요. 그 막을 잘 긁어내야 된다. 네. 질기지도 않고. 이쪽에 있으니까 얘가 뭐 이제 고기 다른 걸 이제 먹기 위해서 아마 육질도 좀 단단하지 않을까. 이제 배꼽살이랑 비슷한데 요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제. 빛깔이 다르잖아. 빛깔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냥 또 보존만 하면 없어. 먹어봐야 맛을 알지. 예, 제가 요걸 들고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맛있겠다.
제 앞에 이렇게 방어회가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하나 한 점 한 점이 빛이 반짝반짝하잖아. 반질반질반질. 꼭 기름을 칠해놓은 것 같은. 응? 근데 절대 기름 바른 거 아닙니다. 썰은 순서대로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썰은 순서대로. 예, 요 등살입니다. 요 등살입니다. 등살.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일단 요 탁 간장을 살짝 찍어서. 이것도 많이 찍으면 안 돼요. 왜? 간장 맛이 강해지면 이 방어의 제맛을 모르거든. 알 수가 없으니까. 딱 이것을. 근데 뒤가 왜 이렇게 고소하면서 심지어 단맛이 나는 듯한 이 느낌. 다시. 한 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맛을 감별을 해봐야 된다니까. 야, 기본적으로 두 점 먹어둬야겠다. 한 점은 너무 순식간에 없어져가지고 무슨 맛인지 감별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씹는 맛도 있고. 그 다음에 뱃살. 가, 두 점은 먹어줘야, 아, 이게 뱃살이구나. 멋지지 않습니까? 응? 반질반질. 그래, 야. 씹고 나서 딱 넘어가는 그 순간 등살보다 뱃살의 고소함이 곱하기 2, 4, 아니 3 정도 되겠네. 자, 요 특수 부위. 요게 그 등살과 뱃살의 그 사이에 있다고 해서 사이살. 그죠? 예, 예. 요 사이살. 사이사이. 요건 그 기름장에. 기름장에, 예. 찍어 먹어야 제맛이라고 했어요. 탁 찍어서. 씹는 맛이 있는데? 아, 그래, 이렇게 먹으면, 그래, 맞다. 야, 이게, 그 방어의, 대방어의 육회네. 요거 딱 먹고요. 딱 하면 진짜 육회해질 것 같아요. 저녁에 육회. 자, 그 다음, 배꼽. 크, 이제 특수부위 3종 세트라고 해서. 야, 자, 요, 배꼽살. 자, 요, 이제 동그랗게. 여기 이 방어의 여기. 확실히 꼬들꼬들. 동그란 고기가 참치 배꼽살하고 흡사하네. 아, 꼬들꼬들 좋아. 자, 가마살 올리시다. 가마살. 가마살. 가마.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완전히 달라. 확실히 얘는 저건의 근육이네. 육질이 좀 단단해. 단단하면서 맛이 아주 얘들이 거의 다 합쳐진 듯한 맛. 자, 이제 여러분 기다리는 쌈 싸먹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김에 싸먹는 사람이 진짜 회 맛을 아는 사람들이야. 자, 먼저 등살 한 점. 그다음에 그 등 아래쪽에 한 점. 요 사이에다가 요 김치가 싹 중간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배꼽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살로 가겠습니다. 사이살은 기름 찍어 줘야지요. 아래 위로 둘둘, 위에 둘둘, 김치를 중심으로. 여기에 고추냉이를 싹 해주면 이제 최고죠. 이 정도는 싸줘야 쌈 싸먹는다고. 예, 먹어줍니다. 다 들어왔어요. 입에 한 마리가 쫙. 아까 보셨죠? 이따만 하잖아. 제가 나한테 쭉. 이쯤에서 오늘 비싼 방어회도 먹고 하니까 여러분 안 나갔습니까? 오늘 이 대방어회 진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방어로 만든 방어 가스입니다. 방어를 튀겨서 만든 가스예요. 아 이게 네. 방어 가스. 네. 아 이거 먹으면 뭐 가스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죠? 회를 네.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대로 그냥 네, 들고 드시면 되고 예, 네, 들고 그냥 다 살이니까. 요거만 요거야말로 진짜 바깥 껍질은 바삭바삭하면서 안에는 촉촉하면서 예술인데 튀김옷이 튀김옷도 와, 이렇게 얇게 하면서 이것만 해도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로 서비스를 이렇게 줘요? 네 방어 드시는 분 아 근데 이것만 그렇게 메뉴로 넣어도 되겠는데? 그럼 메뉴로 넣으면 이거 아주 중독성 있어요. 아니 다른 집에 나 어딜 가서도 방어로 이렇게 튀김 이렇게 해주는 집 처음 봤어요. 고마운 것이 이렇게 저렴하게 다른 가격도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저렇게 해서 해주는 게 참 대단하다. 근데 또 비싸면 또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다 하고 맞아요. 조금 덜 남기게 맛있게 드시라고. 이 골목을 할 땐 살려야 돼. 골목에 살아야 역전시장도 살고 이 동네가 다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울산 오시면 울산 역전시장 건너편에 와서 이 골목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뭐 나오냐 대방어 파이팅 하나 합시다. 하나 둘 셋 대방어 파이팅!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 정리를 좀 해야 할 때, 힐링이 조금 필요할 때 찾아가는 곳이 있죠. 바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연을 품은 멋진 레스토랑 그리고 이색 카페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건물 숲으로 가득 편리하지만 때론 갑갑하게 다가오는 도심의 풍경. 하지만 낭만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저는 계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겨울에 집에만 있지 말고 자연 속으로 나오세요. 도심에서도 눈만 살짝 돌리면 초록빛 자연이 쏟아진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싱그럽게 즐기러 가봅시다. 오늘 경남아 사랑해가 찾은 곳은 양산. 아니 자연을 만난다더니 어째 죄다 회색빛이다. 일단 들어가 보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니 식물에 물을 주면서 가꾸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그 레스토랑은 네. 유럽의 어떤 한 도시에서 온 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공간에 있는 식물들을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맛만큼 중요한 보는 맛 살짝 구경해 볼까요? 테이블 사이사이 초록빛 존재감 산뜻하게 발산하고 있는 유리 정원. 자연 분위기 확인했고 이제는 맛있는 주인공 만날 차례. 레몬 드레싱으로 마리네이드한 각종 해산물과 버섯을 그릴에 구워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겨울 맞춤 해산물 샐러드. 겨울잠 자고 있던 입맛도 상큼하게 깨워준다네요. 파돌크림 파스타나 이베리코 스테이크가 저희 매장 주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릴 소리부터 군침 돌게 하는 숯불향 가득 차돌박이에 페퍼론치노 할라피뇨를 더해 매콤함이 일품인 차돌크림 파스타. 우와 맛있겠다. 계절별 제철 식재료에 따라 메뉴가 달라진다는 이곳. 음식에도 자연이 가득 퍼져요. 소스가 되게 매콤하고 깔끔해서 되게 차돌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여기서 먹어보는 처음 먹어보는 맛인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다라는 생각에 만족스럽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릴에 구운 버섯의 향긋함, 풍기 리조또. 고소한 먹물과 해산물의 조화, 스페인식 쌀 요리, 먹물 바야. 다음은 제가 가장 기다린 이베리코 스테이크.
불맛 가득 입혀 손님상으로 나갔다 하면 수비디 조리법을 사용해 풍부한 육즙,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있는 이베리코 스테이크, 식전 빵부터 소스까지 모두 직접 만들어 하나씩 맛보는 재미가 있대요. 지금 기분을 한마디로 담백하고 뭐 먹물이라 해서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만화에 나오는 고기처럼 뼈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첫눈에 좀 먹음직스럽다 하는 느낌. 드셔보세요. 자연을 따라가는 맛있는 여행답게 산책 명당 한 곳 만나볼까요? 야, 멀리서부터 느껴지는 광활한 자연 산책로가 반겨주는 이곳. 그 이름은 바로 어서오세요. 자연 속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도시의 휴식 공간 항산공원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낙동강. 그 낙동강을 따라 걷는 강변 산책로. 거기다 마음을 울리는 감성 안내판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까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항산공원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가족 미니 기차입니다.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광산공원을 더욱 특별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미니 기차. 15분 단위로 탑승할 수 있다고 하니 밑줄 쫙! 한국의 아름다운 자전거길 백선 중 하나로 낙동강을 끼고 도는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길 위로 가족과 자전거도 타시고 주말에 가족들과 캠핑도 즐기시고 미니기차도 즐기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산책도 자연에서 즐기는 게 좋습니다. 온몸 가득 청명한 기운으로 채운 광산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산책으로 살짝 추워진 몸을 따뜻하게 풀어줄 곳 도착. 주차장을 보니 인기 장소 같기는 한데 여기도 공원 아닌가요?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애기들 뛰어놀 수 있고 저희 좋은 커피 마시러 분위기 좋을 때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여기가 카페라 굽시오? 마치 자연에 파묻혀 지낼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이곳.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카페 대표입니다.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카페 안에 있는데 들어가 보실까요? 카페로 들어오긴 왔는데 눈에 확 띄는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 여느 카페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아하! 이거구나! 맞죠? 이 기계는 물량과 시간만 조절해두면 자동으로 들이대는 머신 기계입니다. 그럼 이건 아니고 가만 보자. 어라? 카페인데 박물관 같은 이 느낌? 찾았다! 고풍스러운 멋을 한껏 뿜어내는 도자기! 1980년도부터 이제 토곡 이경호 선생님이 작업하신 공간인데요. 지금은 그 대를 이어서 이영풍 선생님도 함께 작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간을 열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특성상 깨끗한 환경이 뒷받침돼 하다 보니 녹음 가득한 자연 풍광을 그대로 담을 수 있었다는 사실. 누구나 차를 마시며 어렵지 않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대요. 여기 와서 또 커피 맛도 좋고 도자기도 보고 그래서 일석이조로 항상 자주 오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주제로 한 카페답게 모든 식기는 도자기 작품을 사용한다는 것. 콩고물과 견과류, 에스프레소를 부어주는 아포카토를 시작으로 직접 만든 레시피로 맛을 완성시킨다는 한정 메뉴. 우아하게 담아봤어요. 창밖 풍경을 작품 삼아 즐기는 분위기 있는 커피 한 잔. 매장에서 직접 구운 빵까지 곁들여주면 깔끔한 분위기랑 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시그니처 라떼가 달달해서 그런지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마음껏 자연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의 변화를 작품으로 남길 수 있으니 차 한 잔 더 여행처럼.
카페가 야외에도 있고 애기들이랑 좀 있어가지고 좀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너무 좋았어요. 자연과 함께 여유를 즐기러 오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자연을 한껏 담을 수 있었던 양산에서의 하루. 열심히 달리는 서로에게 바쁜 일상 속 초록빛 쉼표를 선물해보자고요. 분명 평범했던 오늘도 기념하고 싶은 추억이 될 수 있답니다. 네, 주말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가보고 싶네요. 네, 내일 뉴스는요? 내일 뉴스요? 네. 네. 네, 농담이고요. 힐링이라는 게 별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멋진 자연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차 한잔하는 여유. 그게 정말 힐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참 좋았고요. 또 황산공원의 미니기차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산책하다가 기회가 되면 미니기차 여행도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여수의 멋진 야경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가는 곳곳마다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수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요. 언제 어디서든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여수 하면 야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수의 낮보다 더 아름다운 여수의 밤 풍경 저와 함께 즐기러 가보시죠. 해질 무렵부터 시작되는 여수의 마법. 드넓은 바다를 캠퍼스 삼아 펼쳐지는 다채로운 빛깔의 조화. 두 눈 가득 담고 가슴 깊이 저장하고 싶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수의 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여수의 원도심 고소동 벽화마을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벽화마을은 인생사진을 남겨주는 사진명당.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겐 필수 코스로 인기가 높은데요. 자, 이곳에 왔으니 저도 인생사진 한번 남겨봐야죠. 찰칵찰칵 부지런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표정 좋고 배경 좋고 이목구비 또렷하니 이보다 좋은 사진이 있을까요? 바닷가 언덕에 있는 벽화마을의 장점은 여수 최고의 일몰 명당이라는 점인데요. 일몰 감상하기 딱 좋은 카페로 입성. 제가 일몰 보면서 음료를 마시려고 하거든요. 어떤 거 마시면 좋을까요? 일몰 볼 때는 따뜻한 라떼가 좋습니다. 라떼로 드릴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부드러운 라떼 한 잔과 함께 커다란 창가에 자리를 잡으면 일몰 감상할 준비 완료. 사실 연초다 보니까 요즘 마음이 좀 조급했는데 이렇게 이곳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오션뷰 보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붉은 수채화 물감을 뿌린 듯 물들어가는 여수의 하늘.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하늘과 바다와 차 한 잔이 주는 여유가 정말 좋았습니다. 감동적인 일몰 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야경 보러 가볼 거거든요. 저기 돌산대교 지나서 야경 보러 저랑 가보시죠. 여수 야경의 상징인 돌산대교를 건너 야경 명소 돌산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린 돌산공원은 야경 포인트를 찾아온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낮에는 오동도 들려서 네. 동백꽃 구경하고 밤에 이제 밤 야경 보는데 생각보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밤바다보러 대전에서 왔거든요. 네. 다시 한번 오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돌산대교에서 장군도까지 여수의 야경 포인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돌산공원. 낭만 가득한 여수의 밤 풍경을 만끽하는 핫플레이스로 인기가 높은데요. 아기자기한 조형물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사진도 남겨보는 여수 밤바다 명소에서 외로운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너무들 하십니다. 바닷가 언덕배기의 돌산공원은 화려한 조명에 감탄하고 갯내음 머금은 밤바람에 정신이 맑아지는 곳. 밤맛에 나온 여행객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마음속에 아로새겨봅니다. 돌산대교에서 보는 여수의 야경은 어떠세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여수 처음 가봤는데 오길 잘한 곳.
바다랑 조명이 잘 어울려져가지고 어느 곳을 다 찍어도 포토스팟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요. 반짝반짝해서 너무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 예뻐요. 오늘 인생 사진 많이 찍었는데요. 아직 하이라이트는 남아있습니다. 360도로 여수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 야경 크루즈 타러 가시죠. 여수 야경 여행의 백미는 바다를 항해하며 밤바다의 낭만을 만끽하는 크루즈입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유람선에 승선하니 푸짐한 여수의 맛이 반겨주네요. 여러분이 진수성찬이 보이시나요? 제가 밖에서 야경을 보고 오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크루즈에서 이렇게 시켰거든요. 서대회 무침이랑 해물이 듬뿍 들어간 파전을 시켰는데 향긋한 향이 올라와요. 침이 계속 고이네요. 이 서대회 무침에 막걸리 식초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톡 쏘는 게 있는 것 같고 비린 맛을 오히려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전혀 비리지 않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여수 신미로 명성이 높은 서대회 무침을 배 위에서 맛보니까 더욱 좋았는데요. 입안에서 새콤달콤한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진수성찬인데 나 혼자 먹네. 더 좋아?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이쯤에서 생각나는 건 서대회 무침과 찰떡궁합에 제 외로움을 달래줄 막걸리 되시겠습니다.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배는 밤바다를 달리기 시작하네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달려. 돌산 초입을 출발한 배는 1시간 반 동안 여수의 낭만적인 바다를 천천히 돌아보는데요. 반짝이는 야경도 보고 추억으로 남을 사진도 찍고 서늘한 밤바람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입니다.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네, 여수 밤바다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불빛도 너무 낭만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낭만 포차 가서 한번 낭만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한 후배랑 와서 여수가 보니까 참 밤바다가 멀라만 들어오는데 참 볼 게 많고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야경 크루즈에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으니 바로 오동도 해상에서 펼쳐지는 선상 불꽃놀이입니다. 머리 위에서 터지는 화려한 불꽃의 향연, 팝콘처럼 팡팡 터지는 감동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여수 밤바다를 각인시켜주겠죠. 아빠랑 아들만 단 둘이 겨울마다 여행하거든요. 근데 단 둘이 이렇게 오게 됐네요. 여기 뭐 노래 나오니까 여수 밤바다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왔는데 뜻하지 않게 이게 정말 저 행운을 얻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불꽃놀이까지는 예상도 못했는데 아들하고 정말 둘만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랑 불꽃놀이 본 소감이 어때요? 너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서 여수 밤바다 밤풍경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아름다워요. 이번에 새해 맞이해서 1년마다 모임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수 너무 좋아서 오게 됐어요. 불꽃놀이 너무 야광이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지금 정말 장관이었고 불꽃들이 다 저희들 한 대로 쏟아지는 기분이라서 정말 좋았어요. 여수 불꽃놀이 보러 오세요. 화려한 불꽃이 터지는 여수 밤바다에서라면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을 만끽할 수 있겠죠. 화려한 야경의 도시, 낭만 도시 여수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네, 낭만 도시 여수의 멋진 밤을 즐겨보고 오셨는데요. 너무 다 좋은데 정예지 아나운서가 조금 쓸쓸해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것보다 그냥 사진 찍을 때 제가 조금 도와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진 찍기 바쁜 커플들 사이에서 여수를 잘 소화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배 위에서 보는 불꽃놀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모두 하늘을 향해서 높이 휴대폰을 들고 계셨는데요. 이 멋진 불꽃들이 터지니까 여수 밤바다가 더 반짝반짝 아름답습니다.
사람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볼 게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벽화마을에서 보는 일몰도 있었고요. 야간 명소도 있었고 크루즈에서 즐기는 밤바다의 낭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수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가 많이 춥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녁도 든든하게 드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안녕.